안녕하세요. 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긴급 법정모독 올렸는데 어떠셨어요? 예, 기자회견이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저도 힘든 한 주였습니다. 질문 준비도 하고 당일엔 기사도 많이 쓰고 바로 임기 반환점 기획 기사도 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현장에 계셨죠? 저희 김성수 봤는데 너무 안 보여서 지금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예, 기자단에서 사다리 타기로 자리 번호를 정했는데요. 8월 기자회견 때랑 비슷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못한 질문 여기서 다 해보시죠. 일단 어떤 질문 하고 싶으셨나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중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후반까지도 계속 안 나왔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요구해 보고했다고 명 씨가 주장하고 있고 그 비용 2억 3억 원의 출처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통령 부부가 비용을 지불한 적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질문하려 했습니다. 또 명 씨가 꿈자리가 사납다고 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출국 일정을 바꿨다고 이야기하는데 허황된 얘기라고 보면 될지 앞으로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에 걱정 안 해도 될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 꿈자리 했을까요? 질문했다면 기분을 되게 나빠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도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안 되는 일이죠.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인 만큼 불편해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자회견 끝나고 대통령이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저도 인사를 했더니 오늘은 왜 황 프로는 질문을 안 했지? 라고 해서 질문 기회를 못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법정모독 또 이렇게 썰 풀까봐 기회를 안 주신 거 아닐까요? 대통령이 질문자를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대통령은 법정모독은 못 보셨을 것 같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몇 분 잘 봤다고 확인했습니다. 댓글에 용산 관계자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기자간담회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 어땠는지 혹시 이런 거 들은 얘기 대통령이 이렇게 오래 기자회견을 한 다른 대통령이 있었나?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요. 직후에는 참모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참모들이 전한 기자회견 반응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사실 140분 동안 말은 충분히 하시지 않았을까요? 참모들도 일단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 진솔하고 솔직하게 다 털어놨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 민심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평가하는 기자간담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거고 거기에 OX로 답하시고 답이 어려우면 패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OX입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잘한 선택이었다.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 패스. 대통령은 솔직했다. 기자회견은 충분한 해명이 됐다. 대통령, 우선 최고의 사령관이다. 기자회견장 공기는 숨막혔다. 기자들은 충분히 질문했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다섯 가지 요구에 답을 했다. 패스. 기자회견 중 대통령은 솔직히 화를 냈다. 패스. 자, OX를 했으니까 하나씩 좀 짚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잘한 선택이었다에 O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하니만 못했다는 혹평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하길 잘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최소한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이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이 회견으로 지지율 만회가 될 거라고 보죠. 하락세는 멈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자회견 다음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선 긍정평가가 17%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수치였거든요.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경신했고 부정평가 이후 1순위는 여전히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에선 18%에서 23%로 긍정평가가 다소 회복됐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난주보다 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기자회견이 목요일이고 갤럽 발표는 바로 다음 날이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반영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 패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했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는 사과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형식은 갖춰졌지만 내용은 비어있는 반쪽 사과였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왜 사과를 하는지 불분명해 보였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앉아서 사과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온당하지 않은 지적 같고요. 다만 문제는 제 주변의 일로 염려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처음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과한다고 하면서 김여사의 김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달랐던 거죠. 역대 가족일로 기자회견을 했던 대통령을 보면 구체성이 있습니다. 아들의 허물은 아비의 허물이라든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라든지 적어도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는지는 명확했죠. 하지만 사과의 배경과 이유를 묻는 첫 질문에 임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답변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추가 질문들이 쏟아지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대통령이 솔직했다라고 보시네요. 대통령의 평소 말투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솔직한 동네 아저씨 같은 말투라고 할까요? 새벽에 문자메시지 답장하는 김여사한테 미쳤냐고 했다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본인도 길게 답을 좀 하겠다고 한 걸 보면 조금 억울한 심정에서 작심하고 이야기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를 받은 것 같지 않다. 변명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다 보니 그런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육성 녹음 파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부적절한 일을 한 것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우선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일일이 팩트를 놓고 따지는 게 맞냐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조선 최고의 사랑꾼이란 걸 기자님도 인정하신 거죠? 저는 화가 났었는데요. 아무래도 김여사가 대통령한테 이번 회견에서 사과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말을 대통령이 전했는데 김여사의 직접 사과를 기대했던 분들은 자기가 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한테 사과를 많이 하라고 해? 이런 지점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또 일관되게 김여사를 감쌌잖아요. 많은 아내분들이 당신도 좀 배워라 이런 얘기를 남편들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검사 시절에도 윤 대통령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 유명했나요? 사실 저는 김여사를 만나거나 볼 기회는 없었어요. 다만 대통령이 50대에 늦게 결혼을 했고 여사나 그 가족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났던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관련 보도들이 있었고 대통령은 자신을 타깃으로 한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통령 반응은 검사 때나 지금이나 일관성 있는 편이에요. 그 일각에선 이 정도 회견 내용이면 나라보다 아내를 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 반대로 대통령이 김여사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면 오히려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대통령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여전히 공정과 상식에 맞는 수사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실 수사 지적이 있으니까 이를 명확하게 해소하고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민주당은 14일에 특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르면 28일 재표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고 했는데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가 있을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일, 25일은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도 나오고요. 여당 내에서도 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다섯 가지 요구에 답을 한 거냐라는 질문은 패스 선택하셨어요? 그 친한계에서 무작정 반기를 들 수는 없다고 보시나요? 다 들어준 건 아닌데 일부 수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 이후에 여론이 좋지 않은 걸 반영한 듯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사과는 했고 김 여사의 대외 활동도 사실상 중단하고 연말까지 국내 활동도 전혀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가 지적했던 여사 라인 중 강훈 전 비서관은 관광공사 사장 공무를 철회했고요. 개각이나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요구를 들어줬다고 보기 좀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 대표 약속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란을 더 안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일까요? 대통령을 더 몰아세울 경우에 갈등만 커지고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고 봅니다. 계속 당정 갈등이 부각될 경우 그 파장이 커지고 갈등의 책임이 본인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입니다. 안에서 싸울 게 아니라 단결하면서 야당의 상황을 지켜보고 야당과 싸울 때라고 판단한 거겠죠. 이번 한국갤럽 지지율을 보면 여당 지지율도 3%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이제 회견이 끝났으니 당분간 휴전을 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좀 보면서 화났네 이런 느낌 오던데 뭐 아니었나요? 화까지는 아니고 언짢은 기색이 좀 느껴졌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냐, 그리고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기자들이 계속 캐물으니까 속이 좀 타고 목도 좀 말랐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 개만 더 할까 했다가 다시 좀 더 하자고 말을 한 게 그런 맥락이었다고 봅니다. 네, 다음 주면 받겠습니다. 네? 네, 하나 정도만.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그러면 대통령의 자세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대로 손을 이렇게 쫙 펴고 검사가 피의자 신문한 것 같은 자세가 그대로 또 나왔죠. 한동훈 대표한테만 그랬던 건 아닌 걸로 확인된 거죠. 다만 대국민 회견 자리인 만큼 좀 더 이렇게 공손한 자세였으면 보기는 좋았을 텐데 털털한 스타일인 건지 안 받기를 하는 건지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회견에서 대통령이 대변인한테 이제 반말하는 그 모습이 보였잖아요. 원래 대통령하고 대변인은 그렇게 반말을 하는 건가요? 뭐 그거에 대한 지적도 꽤 많았습니다. 대통령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예전에 비속어를 쓰는 대통령 워딩도 공개된 적이 있었죠. 대통령이 정중한 말투를 쓴다기보다는 조금 말을 편하게 하시는 거죠. 손 아랫사람한테는 하대를 하고 좋게 말하면 친근한, 격이 없는 말투인데 안 좋게 말하면 격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겁니다. 이번에 무의식 중에 평소 말투가 고스란히 나온 것 같았습니다. 무식하다, 미쳤냐 이런 표현도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회견 보니까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멘트를 하고 뭐 질문하는 기자들도 있던데 뭐 기자들도 대통령 눈치를 보는 거겠죠?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정중하게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라는 거 아닐까요? 다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질문 기회를 얻으면 최대한 담백하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 황경수입니다. 대통령실이 야심차게 무제한이라고 밝힌 그런 기자회견은 끝이 났습니다. 기자들 뭐 충분히 질문했다는 분위기인가요? 무제한 회견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일단 질문 기회도 못 얻었고 여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도 없어서 여전히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대통령이 비선 의혹에 대해서 기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아서라고 자책했습니다. 휴대전화 이제 바꾸셨나요? 기존에 쓰던 번호와 휴대전화는 이제 사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 텔레그램 메시지도 안 읽더라고요. 제 것만 안 읽나 해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은 메시지를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체리따봉도 받아봤는데 보안 문제도 있잖아요. 이제 공식 업무용 휴대전화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특검 수사팀장 출신 대통령이 특검을 부정하는 말을 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생각이었던 건가요? 그 윤정윤 느낌이 나는데 저도 대통령이 굳이 미국 이야기까지 꺼내서 특검 제도 자체를 부정할 필요가 있나 좀 의아했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평소 생각을 이야기한 거라도 국민들 입장에선 여사를 대상으로 특검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제도 자체를 부인해버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선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
좀 아쉬웠습니다. 대통령실은 큰 변화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나요?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통령실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제기되는 지적이나 비판은 감수하고 떠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보수층의 이탈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나 기대하면서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내에 국민과의 대화도 추진하면서 대국민 소통 기회도 자주 갖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100점 만점에 60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인간 윤석열은 솔직하게 답했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표방했던 공정과 상식이란 가치를 국민들이 공감하기에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쿨했다. 측근이나 가족 수사에 보다 중립적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뭐 대통령 측근과 뭐 형 뭐 저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저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임기 반환점을 둔 윤 대통령도 좀 더 쿨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